건강을 위해 오르는 산. 하지만 작년 한 해 발생한 산악사고만 총 22,649건.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산행 코스와 날씨 정보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등산화를 비롯한 기본 장비를 갖추는 것은 기본이겠죠. 이때 방풍, 방수, 보온 기능이 있는 바람막이 재킷과 여벌옷도 준비해 기상 변화에 대비합니다. 조난 상황을 고려해 랜턴과 비상식을 챙기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 중에는 체력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적절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통해 틈틈이 체력을 보강하고 그래도 무리가 된다면 산행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낙석과 추락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규 등산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일 산행을 계획했다면 해가 지기 전에 하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자연환경, 만반의 준비를 하더라도 조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조난 즉시 119 또는 민관산악구조대에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국가 지정 번호를 전달하면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습니다. 저체온증을 피하기 위해서 젖은 옷은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바위디나 낮은 지대를 찾아 웅크린 자세로 바람을 피해야 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산행, 여러분의 작은 실천으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등산 트레킹 지원센터와 함께합니다.